레미안 포레스티지 입주 완료되는 시점에 동네야 오를 거라 했잖아요. 수혜가 될 거고, 그래 되면 얘로 옵니다. 얘랑 같이 비교되는데 지금은 입니다. 자, 그다음에 효성 해링턴. 이제 동래구 한번 가죠. 동래구의 효성 한때 해링턴에. 요것도 야, 이게 좋냐, 나쁘냐, 질문들이 참 많았어요. 그 질문이 많았다는 것은 좀 괜찮았다. 가격대가, 그죠? 네. 입지 대비 가격대가. 요거도 타이밍 알려드릴게요. 일단 레미안 포레스티지 입주 완료되는 시점에 동네야 오를 거라 했잖아요. 수혜가 될 거고, 그래 되면 얘로 옵니다. 얘랑 같이 비교되는데 지금은 입지는 당연히 얘가 훨씬 좋지만, 뭐랄까, 그 얘가 가격 차이가 이제 벌어지면 얘로 바로 관심이 그럼 쏠리거든요. 효성 해링턴은 동네야에 어떻게 보면 대체 그런 네. 아파트라고 막내 생각하면, 동생 막내 같은. 동생 같은 거. 같은 세트의 막내 아, 동생. 바로 밑에 동생들은 뭐 옆에 많으니까 얘는 막내 동생 정도. 그래서 첫째, 요 둘째, 얘는 한 넷째 정도. 뭐 이쪽에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얘가 한 셋째, 이래 된다면, 그래서 막내 동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5억대지만 충분히 이제 각광받을 수 있고, 사실 걸어보면 알지만 여기서 3호선까지 굉장히 멀거든요. 4호선에서 3호선도 되게 멀어요. 막상 이제 이걸 걸어보면. 그래서 그렇죠, 길. 임장이 중요한 거지. 지도에서 보면 요 4호선 역세권 아니야 하지만, 여기 4호선 역세권 아니야 하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진짜 멀어요. 맞습니다. 사실 여기는 그래도 이제 미남교차로가 원래 전통, 그냥 과거부터 교통량이 되게 많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뭐 출퇴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내가 출퇴근, 뭐 해운대 쪽이나 아니면 동네 쪽이나 아니면 저기 이제 북구 화명이나 저쪽 뭐 경상도 쪽, 서부 경남권 이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학교 조금 먼것좀 알겠고 주상복합인 것좀 알겠다. 하지만 역세권에 입지가 너무 좋잖아요. 고속도로 올리기도 좋고 막. 그래서 와, 그냥 5억대로는 너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갸우뚱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탁 알려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는 요거하고 여기 아시아드, 이편한 이편한 세상, 세상. 동네 아시아드 괜찮다 봅니다. 왜냐면 여기가 초기 재개발 구역으로 되어 맞아요. 있거든요. 엄청난 엄청 세대수예요. 세대수예요. 이거 되면 동네아급이에요. 그렇죠. 세대수가. 거의 동네아 몇천 세대고 지금. 3,000세대, 3000세대. 거의 4,000세대 가깝네. 여기도 거의 그 정도급으로 그렇죠.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미래 여기가 또 내륙대장급으로 막 사람들이 입방에 오를 수 있는 입지입니다. 그렇죠. 그래 되면 이제 효성이 좀 더 돋보이죠. 좋아지겠네. 사실 부산에서는 역세권에만 살아도, 그 여기 뭐 3호선이든 4호선이든 역세권에만 살아도 가치는 언제든지 인정받습니다. 참고로 여기 사직 롯데가 들어오면서 저 여동생이 이렇게 들고 있는데, 요 라인에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1억 했었어요. 9천만 원인가 1억 했는데, 대출을 9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천만 원내 돈이었어요. 최근에 그게 7억까지 올랐다가, 7억까지. 7억 얼마까지 올랐다가 지금 한 5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어차피 양도세 폭탄이라서 못 봤는데. 최근에 조합에서 뭐 전화 받는 거 제가 좀 아, 들었는데. 그래요? 이게 재개발의 힘이죠. 맞죠. 시간은 좀 정말. 오래 걸립니다. 대신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양 레우스 센트럴 베이하고 이편한 세상. 이거 같은 세트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되고. 야, 저 이거는, 옛날에 제 생각납니다. 범양 레우스 분양할 때, 그 옛날에는 야장이라고 열렸었거든요. 그때 야장에 제가 참여했었던. 4억에서 6억대, 6억에서 8억대, 8억에서 A급 집까지 가장 투자하기 좋은 6개 단지 있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부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